얼마 후면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2023년에는 천운이 폭발해 돈 걱정 1도 필요 없는 다섯 가지 대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과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인 개묘년에 대박나는 띠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최고의 재물띠 다섯 개가 따로 있는데요. 본론에 앞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맘때부터 많은 이들이 한 해의 운세를 궁금해하면서 신년 운세 즉 신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요. 새해에는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직하게 될지,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건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천운이 폭발해 돈 걱정 1도 필요 없는 다섯 가지 띠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10띠 띠 중에서 재물운이 최고치를 찍는 대박띠의 주인공은 바로 닭띠, 뱀띠, 양띠, 개띠, 소띠입니다. 이 다섯 가지 대박띠는 1년 동안 금전관리와 문서관리 등 운관리를 잘하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큰 행운을 손에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닭띠부터 알아볼까요? 이 닭띠는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 올 것입니다. 닭띠에 태어난 사람들의 재물운은 2023년에는 매우 풍부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닭띠는 일반적으로 개묘년에 묘유충이 되어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들 하곤 하는데요. 이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대부분 매우 부지런하고 또 성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2023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촉촉한 대지 위에 새싹이 돋는 해로 큰 행운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입이 늘고 지출은 적어지면서 재물운을 챙길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외에 또 다른 수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뱀띠인데요. 뱀띠는 재물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 뱀띠는 이전에 정말로 힘들었던 뱀띠분들 많을 거예요. 개묘년에는 재물운의 상승세가 뚜렷한 그러한 운세를 취하게 되면서 관운이 들어오니 취직하거나 큰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일 등을 창업을 하기가 좋고 문서운이 좋아지므로 각종 시험 합격운이나 부동산 등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자기 일을 잘 하지만 간혹 작은 일을 관과해 순식간에 쌓아올린 행운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한다면 2023년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것이며 행재를 얻기도 하는 그러한 해가 여러분들의 해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띠, 23년의 양띠의 재물운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정말로 잘하면 연속 3년간 재물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인이 돋고 있으며 이기관리만 잘하면 쉽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재원이 넘쳐나고 각종 사업 등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해도 매우 잘 풀리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개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해를 맞게 됩니다. 개띠는 진취성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며 발전성과 잠재력이 큰 해입니다. 무엇을 하든 행운이 따를 것이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측면에서 늘 활력이 넘치며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성하게 꽃이 피어 있는 들판에 봄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꽃봉우리가 피어나는 형국으로 묘술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새로운 싹이 피어나는 것은 없었던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입니다. 노력한 만큼 큰 성과를 얻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 부지런한 소띠는 노력한 것만큼 큰 성과를 얻게 되어 재물운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곧 기회가 바로 찾아올 것이고 항상 소띠는 마음을 넓게 쓰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어야 반드시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 토끼띠 해를 맞이해서 천운이 폭발해 돈 걱정 필요 없는 다섯 가지 띠를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